성민이네 탈곡 작업을 해주었던 재관 씨가 오늘은 비닐하우스 일도 거둔다. 네.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네, 괜찮아요. 야, 앞으로 주세요. 아, 열래? 박스 네. 농사일 바쁠 땐 한 손 한 손이 아쉽다. 아, 그렇게 하는 거예요? 네. 네. 이렇게 따야 되고, 이렇게. 네. 이렇게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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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이렇게 따야 돼. 네, 알았어. 네. 이렇게. 아, 이거 맛있겠네. 네. 어떻게 상추할 생각을 다 했어요? 여기 상추 많이 안 하는데. 양파가 손해보니까, 500만 원 손해보니까 상추, 아이고 상추 돈 떼려나 하고 상추 했어요. 야, 어떻게 그래? 몰라요. 좋은 양파값 싸니까, 아, 양파값이 싸서? 네. 단바야거든요. 네팔, 네팔에서 시집을 왔어요. 네. 시집을 왔어요. 그래서 그래도 말 잘해. 우리 학생이거든요. 공부도 잘하고. 공부도 잘하는데 요새 바빠서. 공부 많이 하려고 하는데. 겨울에 해야 겨울에. 아, 공부도 몰라요. 겨울에 하면 되지. 시골이 좋지요. 네. 좋아요. 적응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니다. 이건 아유. 아예 좀 보드란 걸 따드려야 돼. 그 따드리기 뭐. 누굴 주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상추를 따는 걸까? 좋은 것만 있으면 늘 챙기곤 하신다. 그러게, 감독이시네. 요리조리 잘하시네. 가방. 왜? 이거 보드랑 이런 거 못 먹어. 그걸 왜 날 주느라고 그래? 보드랑도. 아이고 참. 보험 한 줄 있어. 네네네. 여기다 놓을게. 보드라운 거 저기 여기 밑에서 보드라운 그래서 따셨구나 우리 줄라고. 이 맛에 산골에 사는지 모른다. 돈 주고도 못 살 마음이다. 어머들은 그냥 저한테 막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안 그래요. 어르신들이 더 얼마나 챙겨주시고 부추도 뜯어오셔갖고 고구마 줄거리도 뜯어다 주시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집에서 다 가져오셔갖고 또 나눠주시고 언제든지 그냥 얼마나 그냥 반갑게 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그냥 우리 엄마보다 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해요. 그냥 에너지를 저희가 더 받아요. 어머니들한테.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 하는 명희 씨의 진심 또한 통한 덕분이다. 어머니들, 저 가볼게요. 많이 못 들어와 드려서 죄송해요. 수요일 나올게요. 한글 교실에서 만나자고 약속한다. 수고하셨네. 예, 수고했습니다. 아이고. 수고하세요. 예, 많이 못 도와드려 죄송해요.